CBDC 들어보셨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이게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CBDC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가상 환경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디지털 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CBDC 논의가 활발한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매우 부정적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에는 무척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디지털 달러에 대해 국민과 상의해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는 비트코인 열풍이 CBDC의 도입 논의를 앞당기는데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CBDC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올 순 없습니다. 일단 관련법이 바뀌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민간의 참여,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디지털 화폐 사회 어떻게 변할까요?